치수 함수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할 테고, 대표적으로 y는 2x, x 기억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1보다도 작다 그랬지. 그럼 작으면 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인가 봐. 그렇지. 그래서 기억에서 g에서 마이너스 1, 1, f에 마이너스 1 여기서 보면 G 밑에 있는 B는 어떨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F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얘는 A가 1보다 작겠구나. 그래서 쟤는 참이겠네요. 그 다음에 대입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뭐 4분의 1 같은 거 해볼까? 4분의 1, 2분의 1, 1. 얘가 A 해주는 거고, 얘가 B 해주는 거고. 얘 둘을 같은 그래프에다 그려보면. 감소하긴 감소할 텐데,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삑사리 났습니다. 뭐가 2분의 1이고 뭐가 4분의 1일까? 여기 1 대입했을 때 작은 게 4분의 1인 거고, 그러니까 얘가 y는 4분의 1의 x고, 얘가 y는 2분의 1의 x고, 이렇게 볼수 있죠. 1 대입하면 4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2랑 4랑. FA는 4분의 1이거든. 여기가 A다라고 볼수 있죠. 그럼 A가, 자,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든게 A가 작아요니까, A가 작아요니까, 얘가 지금 A의 X니까 FX 이야기하는 거고, 얘가 GX다라고 하고 그림을 그린 거거든. A 대입하면 뭐가? F가 작죠. A 4분의 1 가정하고 그렸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 FA가 작다. 얘도 참이 되겠고. AB가 1이다. FA? FA는 A의 X고. G의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 대신에 B에서 잠시만 FN A의 A승이죠. 그 다음에 B에 마이너스 B승. 그러면 얘는 AB, B 대신 A분의 1 대입하면 B에 B는 B가 A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A의 마이너스 1승에 대해서 마이너스 B 하면 A의 B승까지는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B 대신에 A의 A분의 1이다. 얘랑 비교를 하세요라는 거지. 그래서 질문에서는 A의 A승이 항상 A의 A분의 1승보다 크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참일까? 1보다 큰지 안 큰지 모르니까. 2 대입해볼까? A에다가. 2의 2승이랑 2의 2분의 1승이랑. 얘는 맞는 것 같네.
다음에 1보다 작은 걸 2분의 1 해볼까? 2분의 1의 2분의 1승. 얘는 2분의 1의 2승. 얘는 루트 씌우면, 얘는 다시 적어보면, 루트 2분의 1인 거고, 얘는 4분의 1인 거고, 얘도 맞죠? 얘도 맞고. 굳이 이 그래프로 표현할 거면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1이다 치면 a가 1보다 크면 이 함수가 이런 형태로 갈 텐데 a가 1보다 크니까 a를 대입한 거랑 a분의 1을 대입한 거랑 함수가 비교하니까 a를 대입한 게 크다라고 볼수 있죠. 그다음 a가 1보다 작으면 이런 그림에서 a가 1보다 작으면 그래프는 이래 생겼습니다. 한 번에 그림 좀 헷갈리려나? 여기다 작게 그려볼게요. A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지나갈 텐데, 거기서 A는 여기가 1이 있으면 여기가 A고, A분의 1은 여기 있죠. 그래서 A에 대한 함수값이랑 A분의 1 함수값 하면 A 함수값이 커요. 그래서 맞다.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잠이다. 이렇게.